2,000원도 안 들은 거 아닌가 싶어요. 2,000원도 안 들은 화장수로서 또 우리의 보습도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고 피지도 녹아내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화장품 아닐까요? 세 번만 바르시면은 피부 장벽이 올라오는 거. 안녕하세요. 야매주부 오미연입니다. 저희가 그 바셀린 영상을 올린 이후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건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가을 저희 며느리가, 어머니, 가을 되면은 피부가 되게 건조해져요. 건조한 피부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건조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건조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건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건조한 사람들의 사정을 안 건조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바셀린을 바르고 사실 굉장히 그 트러블로 고생한 분들도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는 분들도 많고 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다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러면 시도를 막기만 하고 대책을 안 세워드리면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써봤고 잠시 멈추고 있었던 천연 오일이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오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 오일이에요. 조조바 오일. 이게 스페인 사람 스페인어로는 이게 호호바 오일이라고 읽더라고요. 영어로는 조조바라고 읽는데 호호바 오일. 이게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오일을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돈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게 몇년 전, 한 5, 6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며느리가 그날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오늘 세일하는데 이 오일이 너무나 좋은 천연 오일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세일하는 길에 제가 8불씩 사가지고 왔어요. 두 병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진짜 좋은 천연 오일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일을 찾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코코넛 오일도 있고, 요거를 보니까 또 조조바 오일이 또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머, 이걸 언제 내가 사다 놨지? 그러고 나 생각하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관리를 봤는데, 그분한테 관리만 받으면 너무나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닭 자기는 재료를 뭘로 쓰는데 내가 이것만 하고 가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 하나 선물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선물을 받은 거야. 10여 년 전. 18, 5년 전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열어보니까 이게 조조바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내추럴 조조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오일 냄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요 오일은 10여 년 되니까 산화가 됐구나를 알겠어요. 그게 산화된 것 같아. 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내가 놔둔 거고 요거는 그래도 한 4, 5년 됐는데 제가 사왔을 때의 기름하고 똑같아요. 전혀 산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 조조바 오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시나 들어봤더니 이 조조바 오일이 진짜 오일 중에는 최고예요. 이거는 왜 좋냐면은 지성 피부도 좋고 건성 피부도 트러블이 없는 오일 중에 하나래요. 그래도 트러블 등급이 2등급이에요. 0등급,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2등급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지성인 사람이 이100% 퓨어 오일을 쓰면은 약간 트러블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성 피부, 건성 피부가 다별 트러블 없이 쓸수 있는 오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피부 장벽을 세워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거다. 이거를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바세린 영상을 찍은 이후로 계속 지금 2주가 넘게 이거를 우선 제가 손에다가 써봤어요. 손에다가. 손이 망가져가지고 손이 우둥퉁퉁하게 약간 이런 데 마디 같은 데가 되게 굵어지고 손이 이게 오동통해지고 그런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조조바 오일로
한 2, 3일을 이렇게 그냥 혼자서 발라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 손이요, 너무 슬림해지는 거예요. 손이 슬림해지면서, 그렇게 굵은 주름들, 얇은 주름들, 이런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피부가, 이 스킨 자체가 되게 고와지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관이 여기 중앙을 가장 많이 문지르니까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여기보다도 여기는 주름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 크리에이터 분이 이거를 쓰고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피부과에 갔더니 어쩜 이렇게 피부 관리를 잘했냐고 주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칭찬을 들었다고 막이 조조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 손등에다 해본 데는 정말 주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독소가 빠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다가 했습니다. 얼굴에다가 한 매일 하면은 이 오일 때문에 혹시 또 모공이 막힐지 몰라서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이 얼굴에다가 마사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이제 무너지는 데가 어디냐면 이 콧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콧등하고 또 넓어지는 데가 어디냐? 나이가 먹으면 여기가 사각이 돼요. 무너지면서 여기가 이제 턱관절이 무너지면서 이 얼굴이 네모가 되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네모나진 거예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지? 그런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주는 게이 턱관절 무너지면서 이쪽으로 여기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하고 생활을 하니까 목에 굵은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를 끊어줘야 된다고, 여기를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조조바 오일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를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좀 얼굴이 사각에서 이쪽 부분이 부기가 빠지는 걸 느꼈고, 또 제가 또 이제 새로운 마사지법으로 그때 우리 관리사분이 한번 하루는 손을 깨끗이 씻고 왔으니까 한번 입을 벌려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 씻고 왔으니까 입을 딱 넣어 손을 딱 넣어가지고 여기 우리 활자주름 이모 그래 아래 부분을 여기를 계속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 하고 나니까 진짜 여기가 팔자주름이 약간 흐려지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느낌으로 배웠어. 그래서 이 조조바 오일의 효과가 부기를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종을 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피부 장벽은 세워준다니까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메이크업 받으러 가서 제가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메이크업을 이러고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나 내 피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께서 선생님, 근데 왜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아프셨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무 좋아지셨어요. 아프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되게 아프고 나면 푸석푸석해진대요. 근데 나는 밀도가 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할일 없어서 집에서 나 혼자서 마사지했어. 그러면서 제가 이 조조바 오일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당장 사야 되겠다고. 자기도 이거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선생님 피부가 달라진 걸 보니까 정말 좋은 오일 같다고. 그래서 요 오일을 제가 또 추천을 해줬지 뭡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이제 근데 마침 이렇게 영상을 찾다 보니까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화장품 박사신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뷰티 크리에이터로. 그분께서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 조조바 오일 갖고 집에서 만든 화장품을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뿌려봤습니다. 이분이 만드는 레시피를 갖고는 결코 얼굴이 뭐 그렇게 좋아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요것만 발라봤어요. 그리고 화장한 이 위에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촬영하기 전에 한번 뿌려봤거든요, 제가. 전혀 좋아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는 이거를 딱세번 뿌리고, 기계로 피부를, 그 요리사 이혜정 선생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보여주세요. 난 굉장히 요거는 식염수 100ml에 조조바 3g. 그러면 전혀 그게 뭐가 될까? 왜냐면 내가 100%로 이거를 마사지를 하다가 이 식염수 100에다가 3ml 정도 넣으면 이게 뭐가 될까 그랬는데 이게 얼굴에 광이 납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고 가족들이 함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화장품이고 이것도 내가 지금 뭐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써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방송에서 이거를 써보고 피부벽이 생긴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걸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계량컵에다가 요런 계량컵에다가 식염수를 요거 약국에 가면 요거 한 병에 1,000원이래요. 저희 남편이 사가지고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데 요거를 100ml를 만듭니다. 100ml를 요 컵에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딱 100ml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조바 오일을 이게 지금 1.25ml예요. 1.25ml. 100ml에다가 요거 딱 요것만 들어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식염수에다가 이렇게. 이게 오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 분자라 해도 잘 안 섞여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섞어주라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또 시험에는 오일과 식염수는 따로. 자, 그 피현정 선생님 미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지금 이거 그냥 미스트를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래도 제 얼굴에서 이렇게 광이 나보는 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쓰는 날은 그래요. 제가 왜 호호바 오일을 쓰다가 안 쓰게 됐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화장품을 2년 이상 한 가지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또 쓰다가 아 이거 쉬었다가 다시 써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화장품들이 되게 많아요. 한 2년 쓰면 내성이 생기니까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은 화장품들은 아무래도 내성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썼는데 그 피 선생님이 하려는 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눌러서 흡수를 시키라고 이렇게. 네, 아 저는 이렇게 하면은 화장솜이 또 뭐 없고 아이고 화장솜이 또 뭐 이렇게 한참 또 뭐 어디서는 뭐 그렇게 뭐 안 쓰는 게 좋다는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미스트로 하는데 우리 오 감독은 똑바로 해줘라 피 선생님이 누나보다 전문가다 뭐 이래서 그냥 제가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사실 뭐 이거 이런 것도 뭐 그 전문가들이 보시면은 뭐 다 이렇게 거꾸로 해서 뭐 요로 이렇게 여기가 독소가 나오는 데래요. 요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밀어서 일로 누르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이렇게 쳐지니까 또 위로 올려주시려는 분도 있고 뭐 어느 게 맞는지 난 잘 모르겠어 도대체.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거는 배웠어요. 우리 이 귀 옆에 있잖아요. 여기에 주름이 생기면은 치매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늘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편으로 해줘라.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아까 마사지를 해서 많이 얼굴이 오일리 하잖아요. 이럴 때 이 화장수로 제가 닦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그 오일 바른 게 답답하면은 또 다른 걸로 뭐 물로 세수하고 이러면 또 다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이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른 소재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면은 뭔가 또그 소재가 여기 묻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랬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닦아내니까. 오일이 답답하면은, 호바호바 오일로 마사지 했는데 답답하다. 그러면 바로 이 화장수 만드는 거로, 이렇게 화장솜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뭔가 트인 것 같은? 시원함? 이런 게 있어요. 이 식염수가 얼굴에다가는 저는 처음 해봤는데, 또 이런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쓰실 분은 이렇게 쓰시고, 저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화장솜이 또 한참 먹잖아요. 이 화장품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화장솜 잘안 써요. 근데 오 감독이 화장솜으로 하는 거를, 응? 보여주라고 하니까. 제가 또, 오케이. 원하신다면 하고 지금 다시 찍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말리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뿌리면은 되게 보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이 조조바 오일이 막아준대요. 그래서 또 유분이 또 우리는 피지와 유분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모공을 막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사지 해줄 적에 피지는 녹아내리고 그래서 땀구멍을 작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얼굴도 수축이 되고 또 부종도 없어지고 또 이런 큐티클 같은 거 없어지고 그래서 돈 많이 안 들고 뭐 요거 뭐 본전 계산하면은 2,000원도 안 들은 거 아닌가 싶어요. 2,000원도 안 들은 화장수로서 또 우리의 보습도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고 피지도 녹아내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화장품 아닐까. 세 번만 바르시면은 피부 장벽이 올라오는 거. 모검도가 얼굴이 반짝반짝해졌는데? 시작 전에 바로 발랐는데? 광이나 거울 좀 봐봐. 원래 제가 광이 좀 납니다, 아니 얼굴에서. 광나기나 아까 안 나시오. 아까는 피곤해가지고 찌들었었는데요. 지금 물러났고요. 나도 이거를 2주간 그때 내가 줬잖아. 줘서 2주간 계속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뭘 바르면 항상 무거워. 무거워서 힘들어서 오래 못 바르고 있어요. 역시 얘도 가볍지는 않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벼워. 그래도 처음에는 한 2시간 있으니까 무거웠어. 며칠 지나고 나니까 뭐 한참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달라진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코가 항상 이 코팩을 해요. 여기 딸기코가 돼. 항상 여기가 피지가 이거 다 나와. 녹아내려. 거무튀튀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코팩을 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니, 너무 맑아졌어. 내가 말을 안 했지. 응. 너무 뽀얀해졌어. 옛날에 약간 거무튀튀했거든, 이쪽으로. 여기가 그 딸기 만지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부분도 피지가 있어요. 많이 생기는 피부야, 우리 집이. 이 조조바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게 피지 성분이랑 아주 똑같아. 우리 피지하고 성분이 똑같아가지고, 이걸로 마사지를 하면은 이 블랙헤드가 그냥 녹아서 빠진대는 거지. 그렇게 됐어요. 2주 만에. 이게 지금 보면 하얘. 하얗지. 예. 나도 거울 보면서 이거 만지면서 와.